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보는 내 출생지역. 주민번호로 내 출생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고 99001-ABCDEFG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BC를 체크해보세요. 내 출생지역이 어딘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91-95 출생지역 제주도. 두 번째, 85 출생지역 울산광역시. 세 번째, 82-84 86-90 출생지역 경상남도. 네 번째, 71-81 출생지역 경상북도. 다섯 번째, 67-70 출생지역 대구광역시. 여섯 번째, 55-56 출생지역 광주광역시. 일곱 번째, 55-66 출생지역 전라남도. 여덟 번째, 48-54 출생지역 전라북도. 아홉 번째, 44-96 출생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열 번째, 41-43, 45-47 출생지역 충청남도. 열한 번째, 40 출생지역 대전광역시. 열두 번째, 35-39 출생지역 충청북도. 열세 번째, 26-34 출생지역 강원도. 열네 번째, 16-25 출생지역 경기도. 열다섯 번째, 13-15 출생지역 인천광역시. 열여섯 번째, 09-12 출생지역 부산광역시. 열일곱 번째, 00-08 출생지역 서울. A는 성별 및 태어난 연도를 의미합니다. 숫자 1-0까지 표시가 됩니다. B, C, D, E는 출생신고를 한 읍, 면, 동사무소의 고유 번호입니다. F는 해당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당일의 접수 순번입니다. G는 위변조 방지 위한 검증 번호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거를 아는데도 아니면 어떡하지? 뭔가 나 어디지? 이렇게 뭔가 궁금했었어요. 실제 주민번호랑 출생지역 맞나요? 네, 서울 맞나요? 저도 정확히 맞아요. 뭐 보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주민등록번호가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맞아요. 작년 10월부터 주민번호 뒷번호 있잖아요. 네. 거기를 임의번호로 부여를 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저희는 찍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보시는 분들도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흥미로운 내용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